17일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센터에서 별내선 기본 계획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별내선 복선 전철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택지 개발 증가로 인한 만성적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남양주 진건지구내 진건역과 별내역 환승역이 반영된 별내선 기본 계획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 시간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에서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건 별내지구까지 연결되는 별내선은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총 8년의 사업기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별내선 개통으로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체증이 해소돼 남양주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